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우리 열심히 고생하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무대 위로 올릴 테니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소개할 수 없어서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선대위 위원장을 맡아주신 우리 김기덕 시의원님 올라오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하세요. 네, 저는 방금 전 유세를 통해서 모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참 자랑스러운 우리 정청래 후보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 오후 한 10시 되면 결정이 되겠죠? 이제 앞으로는 정청래 시대가 열릴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인사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 잠깐만 틀어주시고요. 율동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율동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죠? 어떻게 해도. 여기서 끊겠습니다.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무장을 맡아서 모든 서류와 모든 선거운동 규칙 교육을 다 맡아준 정진술 시의원 우리 사무장을 맡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보좌관 출신이고요. 지금은 서울시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정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저희 서울시의원 김기덕 시의원님과 저 그리고 마포구의회 최우진 의원, 한일용 의원, 신종갑 의원, 김영미 의원, 최은하 의원 구의원들이 모두 함께 있습니다. 오늘 이 유세가 끝나면 내일 투표를 하는데요. 내일 투표는 저희 마포구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시의원들이 석가래를 깔고 그리고 구의원들이 지붕을 올린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기둥입니다. 우리 마포에 가장 필요한 금강성 같은 기둥 우리 정청래 후보를 꼭 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도 춤실력 한번 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알았어. 됐어요. 우리 정진술 씨 의원이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냥 공부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우리 사무국장을 맡아서 고생해준 그리고 유세본부장을 맡아준 우리 신종갑 의원 올라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의원 신종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셔서 환영해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4, 5, 10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날입니다. 모두 아시죠?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정청래 후보 꼭 찍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신종갑 의원은 춤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아, 됐어요. 무슨 북극에 온 줄 알았어요. 무슨 곰이 한 마리 나타나가지고 막 이러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그 다음 한일영 의원 어디 계세요? 네. 마포구의 의장을 역임한 우리 서교동 망원일동 출신 삼성구 의원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일영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갔습니까? 그동안 우리 정창래 후보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소문 들어주시고 열렬히 힘을 실어주신 이 자리에 계신 분과 마포 구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퇴근 시간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찍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일당 천을 하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일당 천 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홍성 출신인데 청청도 홍성 출신은 춤을 어떻게 추는지 음악 주세요. 네 됐어요. 됐어. 너무 단순해요. 자 다음 우리 김영미 의원. 네 은쟁반의 옷구슬 같은 목소리입니다. 자 올라오시고 차 빵꾸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 인사해 주세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의 복지도시위원장 김영미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정청래 후보님입니다. 마포는 정청래, 마포는 정청래, 마포는 정청래, 마포의 대표 입군입니다. 내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일 압도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힘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포는 정청래. 감사합니다. 아, 이분이 원래 가수를 해도 될 정도로 노래를 잘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완고해서 가수를 못하고요. 또 춤도 굉장히 잘 추시는데 요분 하나 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알았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제가 너무 들려. 네, 이 노래는 너무 힘들네. 자, 저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저 수행하면서 제 가장 옆자리에 타서 항상 저를 수행도 하고 경호도 하고 유세차 또 선탑도 했던 우리 최우진 의원. 음악 먼저 틀고 오세요. 음악 틀고 오세요. 다른 분들 하지 마시고, 제일 쓸만하죠? 제일 쓸만해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동무대 마련하기로 하고요. 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자 인사드리기 전에 이 지역이 여기 합정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마포구의원 최우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정청래 후보님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우리 정청래 후보님이 자그마한 소원이 있으시더라고요. 서울에 49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정청래 후보를 1등으로 만들어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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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항상 외치던 마포는 정청래, 마포는 정청래, 마포는 정청래. 감사합니다. 인필치 있어. 저 따라다 이제 많이 늘었어요.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자 우리 비례대표 최은하 의원 올라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구의원 최은하 인사드립니다. 먼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3일 동안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마포는 정성래. 마포는 정성래. 내일 누구? 정성래. 1번 정성래를 꼭 찍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펑크 날 것 같아요. 자, 사진 기자들 다 몰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저희가 손 들고 만세를 할 텐데 이분들이 2년 후에 또 지방선거 나갑니다. 사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손 들고 가운데로 오셔야죠. 제가 가운데로요? 네. 자, 손 잡고 가운데로 가야죠. 됐어요, 됐어요. 자,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자료 종례 내려가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리모컨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오늘 지금 인사드린 분들은요, 직책이 있는 시의원, 구의원 선출직 인사드렸고요. 그리고 선대위 참여해서 활동하셨던 분들 본부장급 잠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후보님, 김광수 후보님 올라오시고요. 자, 자기 본부장 타이틀 달고 활동하신 분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빨리 올라오세요. 부끄러워서 안 올라오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고문님이시고 노인위원장님도 하시고 저희 든든한 후원자이시며 기둥이신 우리 김광수 고문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4년 동안 국회의원은 있었지만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정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저는 깊었습니다. 4년 동안 고생들 하신 것을 이번 선거에서 절실히 느끼고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마포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을 보시면은 마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마지막 유세날, 내일 투표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여러 사람 동원하셔서 같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정청래가 이 지역에서 최대 투표로 당선돼야 국회에 가서도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고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포는 정청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는 정청래. 마포는 정청래. 마포는 정청래. 감사합니다. 투표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SNS 본부장을 맡은 김은길 본부장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길입니다. 먼저 정청래 의원님 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내일 투표를 하는데요, 꼭 전국에서 다득표로 1등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꼭 1번을 찍어주십시오. 마포는 마포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세차를 타고 주로 돌아다녔는데요, 명함을 뿌리면서 병원 직장을 휴가를 내고 정말 열심히 명함을 부려준 제 아내 김인홍 여사를 이 자리에 잠깐 올리겠습니다. 사모 수행도 올라오세요.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김인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청대랑 같이 사는 김인옥입니다. 25년 전쯤에 우리 남편을 제가 만났는데 저의 이상형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마포의 이상형인 저는 그 국회의원이 될 것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분도 춤 연습을 했거든요. 음악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의 대표 일꾼 기호 1번 정청래. 기호 1번 정청래 1번. 기호 1번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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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기호 1번 선택하자. 기호 1번 마포대 1번 대표 1분 1번 기호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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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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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기호 1번 선택하자 청청래 마포구는 청청래 기호 1번 마포구는 1번 청청래 1번 기호 1번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이 심하죠? 네. 제 아내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전 마포구청장을 역임하신 우리 박홍섭 전 청장님도 계시네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이건 합정동. 이 합정역 7번 출구 이곳은 선거 때마다 단골로 이곳에 마지막 유세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구의원도 했고 이곳에서 시의원도 했던 이 자리에서 꼭 자기 선거 때 마무리 유세를 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 게스트로 모셔서 잠깐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선 전 시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재선입니다. 제가
2010년 저의 서울시의원 선거 때 유세차랑 마이크를 잡아보고 10년 만에 우리 정청래 선거 유세차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해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 제가 어제 저녁에 오늘 여기 유세가 있는데 내가 도울 게 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다 보냈어요. 저한테 카톡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명 안 되네. 이 여러분 이 물건을 팔더라도 상품이 좋아야 물건이 잘 팔리고 좋은 회사에서 나와야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그 물건이 잘 팔리는 겁니다. 민주당이라는 좋은 회사 어떻습니까? 정청래라는 상품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마포구 주민은 정청래라는 상품을 이제 6월 1일부터 국회의원으로 정식 등록을 해서 자랑스러운 우리의 정청래 국회의원이 되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번 선거는 정청래는 이겼습니다. 사실 이기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그 선거 유세 같은데 제가 정청래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겼다를 외쳐주십시오. 정청래! 정청래! 이겼다! 정청래! 이겼습니다. 서울 시내 49개 선거구에서 당당히 최고 득표율로 우리 마포 구민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선거운동 기간 12시까지 여러분들은 주변 지인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서 정청래가 마포 구민의 현명한 선택에 의해서 49개 서울시 선거구에서 1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정청래 후보 아니냐고 물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서 내가 정청래 후보를 열심히 돕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저는 정청래 의원과 개인적으로는 정말 친형제처럼 이렇게 의의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이 양반이 잘 돼서 우리 마포 구민에게 행복을 주고 또 우리 마포 구에 부가가치를 더욱더 향상시켜서 마포구에 사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마포구 발전을 위해서 마포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큰 이바지하리라 믿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으세요? 그러면은 이 마이크를 잡고 얘기가 길면은 지루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정청래 하면은 이겼다 하고 혼연의 힘으로 큰 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이겼다! 정청래! 이겼다! 정청래! 이겼다! 자,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율도 항공반 하고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다 같이 쳤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1번 정청래 기호 1번 정청래 1번 기호 1번
전을 봐주세요. 이번 총선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와의 전쟁 속에 치르는 선거입니다. 이 코로나 전쟁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2차 세계대전보다 더 무서운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학자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 데우스에 보면 인류 역사상 사람의 생명을 가장 많이 앗아간 것은 기아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다. 전염병이다. 중세시대에 벌어졌던 흑사병으로 유럽 전역에서 전체 인구 10% 이상이 죽었고 멕시코에서는 무려 24%의 인구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염병은 무섭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금산에서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로 태어났지만 호적상에는 5남매 중 막내입니다. 다섯을 잃었습니다. 그게 바로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홍역이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예방주사를 맞고 우리가 홍역으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새로운 병균을 막아낼 약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이 코로나와의 전쟁 속에 치르는 선거, 여러분, 전쟁 중에는 장소를 바꾸지 않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총사령관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건 마포 구청장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총사령관이라면 문재인 대통령과 손발을 맞추고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마포구의 지역사령관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총사령관과 손발이 가장 잘 맞는 사람, 정청래 아닙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저 정청래를 뽑아달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포는 정청래입니다. 두 번째, 헌정사상 정권 중반기에 치르는 선거 중에서 정권 심판이 아닌 보수 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중반기에 치르는 4.15 총선은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아니라 정권의 힘을 실어주자는 선거입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야당을 심판하자는 선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려면 누구를 뽑아야 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저 정청래를 뽑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입니다. 그래서 저 정청래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저 정청래를 뽑아달라고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마포는 정청래라고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집권 3년 동안 지지율이 40%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이 엄중한 코로나 전국 속에서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제 기억으로 유일합니다. 여론조사 발표 이전에 갤럽이나 리얼미터에서 발표했던 대통령 지지율은 50%를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다 보셨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합니까? 전 세계가 문재인 대통령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제가 50 넘게 살면서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 어떻게 하면 막아낼 수 있느냐 한수 가르쳐달라 라고 부탁한 것 처음 봤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코로나 방역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기조연설해달라고 부탁한 것 처음 봤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보건 의료 부분만큼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보건 선진국입니다. 우리만 몰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진단 키트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5000년 역사상 대한민국이 전세계 지도자의 극찬 속에서 이처럼 우뚝 선 적이 있었습니까? 전세계가 대한민국 총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대통령들 지도자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칭찬하고 있는데 선거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면 되겠습니까? 나라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의 체면을 봐서라도 저 정청래를 뽑아달라고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이 실린다고 저를 뽑아달라고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정청래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번째 특징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퇴임할 때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으면서
박수를 받으면서 퇴임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퇴임하면 다 불행했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불행하다는 것, 국민이 불행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제 성공한 대통령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때 국민 과반이 박수를 치면서 떠날 수 있도록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저전 총리를 뽑아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대통령이 없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제 생각에 바로 국민의 절대다수의 박수를 받으면서 퇴임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그만 흔들고 전 국민이 어려울 때 똘똘 뭉치는 우리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IMF를 이겨냈듯이 대한 기름띠를 맨손으로 닦아냈듯이 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견이 달라도 전쟁 때는 온 국민이 똘똘 뭉치는 역사적 전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은 정말 무서운 전쟁이라고. 서로 헐뜯고 서로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힘을 실어달라고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인 정부여당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마포원에서는 그게 바로 정청래에게 투표하는 것이라고 여러분께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의 다섯 번째 의미입니다.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이 애국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는 총칼 들고 싸우는 것이 애국이었습니다. 60년대, 50년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간 건설노동자, 서독에 간 광부, 서독에 간 간호사가 애국자였습니다. 70년대, 80년대는 군사독재와 맞서 싸웠던 민주화 투사들이 애국자였습니다. 21세기 오늘의 애국자는 누구입니까? 예전의 권력은 총구에서 나왔지만 지금의 권력은 투표장에서 나옵니다. 투표가 곧 애국입니다. 여러분, 투표하는 국민이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투표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애국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번 4.15 총선은 애국하는 선거입니다. 모두 다 투표장에 남아주시겠습니까? 총선의 여섯 번째 의미, 어쩌면 제일 중요한 의미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국민의 촛불 시민혁명으로 행정부가 바뀌었고 사법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입법부만 촛불혁명 이전의 국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시민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인데 국회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던 이유는 촛불혁명 이전에 구성된 국회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를 국회답게 바꿔야 합니다. 촛불 시민혁명 이후에 새롭게 맞이하는 첫 번째 총선.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선거, 여러분 다시 한번 촛불을 들고 2차 시민혁명으로 4.15 총선을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거로 여러분 모두 나서주셔야 하겠습니다.
2017년 나라를 놀랍게 만드는 촛불혁명이었다면 2020년 4월 15일은 국회를 국회답게 만드는 혁명적인 시민혁명의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앞장설 사람 바로 저 정청래에게 투표해달라고 여러분께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4.15 총선 2020년 4월 15일 총선과의 역사적 의미입니다. 백범 김구의 정신, 장준하 선생의 정신, 김대중의 정신, 노무현의 정신, 문재인의 정신을 저 정청래가 이어받겠습니다. 이번 마포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첫 번째 정신인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백범 김구로부터 전수되고 있는 민주화의 정신, 국민주권의 정신, 그것을 저 정청래가 이어받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한 표를 달라고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역사를 바로 세우는 첫 번째 선거가 될 것입니다. 8.15 해방을 맞이하고 친일 독립 세력들은 지하 월세방에 살았고 친일 매국 세력들은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8.15 때 못한 거, 4.15 때 역사 청산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4.15 총선은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선거가 돼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여 모두 투표장으로 나와달라.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꽃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를 주장해도 투표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꽃필 수 없습니다. 모두 투표장으로 나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정청래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역사적 의미였고 제 개인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전 컷오프가 됐습니다. 99.9%의 사람들이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하라고 했습니다. 제 페이스북 쪽지로 무려 30-40개국 정도는 될 겁니다. 교민들이 비행기 타고 마포에 와서 돈 내고 자원봉사하고 선거운동 해줄 테니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라고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단 한 번도 무소속과 탈당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6일간을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렸습니다. 더 거세졌습니다. 제가 그때 더불어민주당사 정청래를 살려내라, 정청래 컷오프에 항의하는 필리버스터 현장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저를 버렸지만 저는 당을 지키겠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재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혹시 필요하다면 지원 유세라도 하겠습니다. 개인 김종인은 미워도 당대표 김종인은 미워하지 마십시오.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저 때문에 탈당하신 분들은 모두 귀가 조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94명의 후보를 지원 유세했어. 만 킬로를 넘게 달렸어. 광주 송정리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데 저보다 키가 훨씬 더 크고 덩치가 남산만한 40대 중년의 남자가 제 앞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유세를 할 수가 없어서 내려가서 그분을 끌어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원님, 저 같은 사람은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는 의원님이 좋아서 민주당에 입당했는데 의원님을 컷오프시킨 것은 저를 컷오프시킨 겁니다. 저 같은 사람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말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정청래가 컷오프되자 정청래 혼자가 컷오프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당원들이 컷오프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심리적 일체감, 심리적 연대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4년 동안 제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저의 아픔을 본인의 아픔으로 생각해 주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4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보궐선거가 날 때마다 보궐선거에 나가지 않겠냐고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포와의 첫사랑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제가 당선된다면 컷오프 당했어도 공천 탈락했어도 탈당하고 무속을 나가지 않고 선당 우세했던 사람 그 사람도 당을 지키고 당을 뛰쳐나가지 않고 철새 정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에게도 재기의 기회가 있다 하는 사례를 제가 남기고 싶었습니다. 컷오프 됐다고 공천 못 받았다고 당을 뛰쳐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봐서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정치 문화를 제 몸으로 쓰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대한민국 정당 정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몫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4년 동안 속으로 울었습니다. 겉으로는 항상 웃었고 항상 명랑했고 그리고 항상 사람들과 유쾌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4년 동안 제 속마음은 4년을 잘 버텨서 당당하게 공천받고 당선돼서 공천 못 받다고 탈당을 한 사람들이요. 앞으로 혹시 공천을 못 받아서 탈당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한번 참고 한번 양보하고 4년을 기다리다 보면 저처럼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말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총선을 맞이하는 제 개인적인 감회와 의미입니다. 여러분, 4년 전 여기 계신 분들이 여의도 당사 앞에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는 그 눈물을 멈춰주십시오. 내일부터는 환한 웃음만, 환한 웃음꾼만 필 수 있도록 저 자신도 더 성찰하고 더 뒤돌아보고 더 생각하고 더 공부하고 더 몸을 낮추고 주변을 더 살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4년 동안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적어도 저 정청래 때문에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12시까지 여러분 한 명이라도 좋고 두 명이라도 좋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사람에게 카톡을 하든 전화를 하든 정청래에게 투표해달라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한 표라도 더 이기고 싶습니다. 보란듯이 큰 표차로 이기고 싶습니다.